안녕하세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어학특 기자, 재외 국민 특례 해외 유학 외국인 전형 입시 전문 싸이미 글로벌 에듀 팀입니다. 오늘은 솔브릿지 국제경영학부의 학생 부교과 면접형과 학생 부종합 면접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솔브릿지 경영대학 솔브릿지 경영학부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으로 13명,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26명, 총 39명을 모집합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면접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과 출결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걸러낸 후 2차 면접 단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1단계 합격자들 사이의 차이가 미비하니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면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부교과 면접형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국내고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필수 서류들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하여 1차 합격자를 가려낸 후 2단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비중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합격 후 면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다양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지원에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국내고 출신의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라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고 출신 학생들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들과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일정을 제대로 숙지하시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경영학부의 경우 학생부 교과 면접형의 경쟁률은 1.76일이며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쟁률은 1.51입니다. 지원 시 경쟁률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싸이미 에듀팀은 여러분의 대학 입시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